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캐리어입니다. 오늘은 포드 대형 SUV죠. 익스페디션 차량에다가 여기 있는 자전거 캐리어 쿠엣 쉐르파 2.0 그레이 컬러를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드 익스페디션 이 차량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커버를 빼내면 바로 히치, 사각 히치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 자전거 캐리어가 사용하진 않지만 네, 여기 미국식으로 해서 전기장치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전기장치 4핀으로 되어 있죠. 4핀, 7핀 미국식이에요. 유럽식이랑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전기장치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미국식 2인치 견인장치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큰 대형 트레일러 있죠. 그런 것도 충분히 아주 편안하게 끌 수 있는 그런 대형 SUV 차량이고요. 또 지붕에도 팩토리 가로바가 또 달려 있어요. 팩토리 렉이 달려 있어서 뭐 바로 루프박스라든가 뭐 자전거 캐리어들 바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는 차량이네요. 자, 일단 오늘 주인공이죠. 쿠엣 쉐르파 2.0 아주 가벼운 자전거 캐리어고요. 두 대 적재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자전거 캐리어는 14kg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14kg 아주 고급 자전거 캐리어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앞에 2인치 규격으로 네모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차량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순정 히치에다가 이렇게 걸쳐주시고 바로 넣어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자전거 캐리어에 여기 홀도 있고요. 이 차량에도 견인장치 홀이 있죠. 그래서 서로 쭉 밀어 넣어주시면은 이 홀과 홀이 만나는 거.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핀이랑 잠금 장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꼽아주시면은 바로 잠금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열쇠를 이용해서 나중에 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바로 이렇게 꼽아주시면 바로 이렇게 잠금 상태가 되죠. 그리고 열 때는 이 열쇠를 돌려주셔야지만 얘를 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열쇠를 열림으로 해놨는데 놓자마자 바로 잠김으로 자동으로 잠김으로 돼 있죠. 잠김으로 가는 거 완전히 확인을 해주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핀을 연결해서 잠금 장치까지 끝까지 완전히 넣어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당겨보시는 거예요. 당겨보시고 고무 막에 닫아서 자, 그래서 완전히 체결되고 이탈되지 않는 거 확인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캠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이얼, 동그란 다이얼을 별도의 공구 없이 손으로만 쭉 해주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덜렁덜렁 거려요. 차량 주행하시면서 차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도 덜렁덜렁해서 프레임 타고 진동과 소리가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요거 캠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공구 필요 없고요. 바로 그냥 손으로만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아주 짱짱하게 네,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여기 지금 폴딩된 상태죠. 평상시에 이제 번호판 여기 번호판 홀더 장착을 해가지고요.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보관하실 때도 분리해서 보관할 수도 있지만 차량에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로 주행도 하고 보관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 캐리어 자전거를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자, 자전거 올릴 때는 여기 발판 발로 살짝 눌러서 바로 이렇게 펼쳐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후크 밀어주시고요. 앞바퀴 고정대 올려주시고 스트랩 분리해주시면 바로 자전거 거치할 수가 있고요. 아주 간단해요. 자, 자전거를 바로 자 올려주시고 요거 후크를 이용해서 앞바퀴를 딱 거치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바람 넣는 데가 걸리면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없는 곳을 찾아서 자 이렇게 해서 고정해 주시면은 벌써 아주 짱짱하게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앞뒤 바퀴의 휠 베이스가 좀 짧아요. 짧은데 지금 만약에 MTB를 거치하게 되면은 MTB는 휠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길어요. 더 산에서 험하게 타야 되기 때문에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자전거마다 길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좀 더 짧은 애들은 요 받침대 뒷바퀴 받침대가 살짝 각도가 이렇게 돼서
잘 고정이 될 거고요. 지금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에 딱 수평을 잡아서 고정이 된 상태예요. 근데 MTB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뒤로 가서 바퀴가 좀 더 뒤로 가니까 당연히 각도가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잠금 장치, 자전거 잠금 장치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 케이블 락으로 해서 바로 여기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케이블 락으로 자전거 두 대 거치해서 바로 도난 방지도 되고요. 혹시나 주행 중에 혹시나 자전거가 이탈되게 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케이블 락으로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이탈되더라도 자전거가 이렇게 끌려오겠죠. 그래서 그런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되는 것 중에 여기 레버를 이용해서 당기면은 바로 이게 틸트 기능이 되거든요. 자, 틸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트렁크를 개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 이런 대형 차들 기본으로 들어가는 히치가 보통 일반 차량은 히치를 장착할 때 이 범퍼에 위치하지 않고요. 범퍼 하단부에 위치를 하거든요. 높이가 굉장히 낮게 설치가 되죠. 근데 얘는 범퍼에 이제 이 히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전거 캐리어 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리어도 높이가 높고 자전거도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렁크를 열 때 간섭이 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꼭 참고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지금 로드바이크는 전혀 간섭 없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MTB 같은 경우에는 핸들바가 요즘에 굉장히 길게 나오죠. 만약에 길어서 여기에 간섭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거 체크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닫을게요. 페달, 뭐 핸들바 그런 거 이제 체크 꼭 해주시고요. 다시 쭉 밀면은 여기가 철컥 하면서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로 이제 주행을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다시 이게 자전거가 밑으로 틸팅이 자동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풀을 때는요. 뒷바퀴 스트랩 풀고 후크 이게 풀어주셔서 바로 풀 수 있죠. 아주 쉬워요. 빠르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접어놓고 스트랩 껴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주행하시면 되겠죠. 자전거를 올리거나 아니면 올리지 않고 이렇게 접어놨을 때 폴딩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뒤에 번호판 보조 번호판을 사용해서 번호판을 부착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쉐르파 포드 익스페디션 차량에 한번 거치를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